경기도 성남시가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상생활에 첨단 기술이 속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성남시 10곳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입니다. 무더위와 강추위를 피할 수 있고 내부는 항상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더운데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고 누가 만나면 잠깐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앉아있으니까 좋고. 비상호출 버튼과 지능형 CCTV 등 안전장치와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고요. 무선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가 있어서 그것도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네 곳에 구축됐습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다가서면 경고음이 울리고 신호가 바뀌면 바닥 LED 조명이 함께 바뀝니다. 신호와 보행자를 보다 분명히 볼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부터 교통 혼잡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도시사회 문제를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성남시는 올해도 정부 공모에 잇따라 선정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엔 도서관 10곳과 돌봄센터 70곳을 연결하는 화상교육 시스템을, 12월엔 노후 교량과 지하차도 등 90곳에 위험 징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